네, 5개 종목 일단 추려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분석 들어가 볼까요? 이 중에서 최근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를 한 20%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또 이제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들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이틀 전만 해도 기록을 했다가 오늘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적인 뭐 이슈가 아니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 장세가 수급 로테이션 장세가 좀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경신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QOQ로 다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4분기에 이제 OLED TV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OPM 즉 영업 이익률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지금 4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FPCB용 뭐 소재라든지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라든지 그리고 OLED 관련한 이제 소재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이제 매출에서 OLED 소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50%가 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OLED TV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뭐 증가하게 되면 또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좀 이익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0% 한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이익률이 한 10%대 초반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그 OP 마진 개선과 함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지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세계 최대의 그 FPCB 소재 생산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지금 OLED TV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어떻게 보면 거의 LG 디스플레이만 이제 OLED TV를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생산을 네.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OLED TV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좀 커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이러한 OLED TV 쪽 관련한 OLED 소재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적 성장 대비해서 현재 뭐 주가 수준은 뭐 PR 한 10배 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는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오늘 뭐 한 6% 이상 하락해서 지금 43,900원 정도 거래 중인데요. 주가 한 43,000원 오늘 한 저점 거의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43,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조정 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자 또 이제 중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3만 8천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만 원대 초반 가격대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뭐 한 6거래일 연일 지금 상승 및 급등을 했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들? 네.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하는 반면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주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즉 지난 이제 이틀 전이죠. 12월 7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할 당시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한 8만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40만 주 가까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주가 흐름을 보실 때도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다시 한번 이제 강한 또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녹첨단 소재 일단 버텨야 될 종목으로 그렇게 좀 분류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늘 지금 5%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우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실 상장 이후에 좀 악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센티멘트가 다 좀 위축된 그러한 좀 영향도 있고요.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뭐 오늘 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이 또 카카오뱅크의 또 주식을 또 처분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 이쪽에서 이제 또 센티멘트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주가가 뭐 거의 10만 원대 부근 한 9만 4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에는 뭐 6만 4천 원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센티멘트적인 그런 악화도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3분기 실적도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520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었는데요. 그러한 실적에는 이제 판관비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에 다소 실적이 좀 부진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NIM 즉 이제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 1.92%로 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또 대출 성장 증가세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 즉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그러한 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많이들 아마 사용하시겠습니다만 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뭐 모임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임 통장을 비롯한 이러한 전체 예금 중 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기존 이제 은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이냐. 즉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30조 원을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기존 은행의 그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를 받으면서 기존 은행주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부터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또 이제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플랫폼 수익 비중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워낙에 주가가 뭐 비싼 즉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런 또 가치 프리미엄을 부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카카오뱅크 이제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강력한 모멘텀, 주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다소 좀 악재 요인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6만 4천 원 지금 부근인데요. 지금 6만 4천 원 부근이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뭐 저점 라인 거의 근처라고 또 할 수가 있고 지금 한 60일 이평선이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 중반 가격대에서 과연 이제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로 한 6만 4천 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8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6만 원으로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정부 규제 여파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지난달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쪽에 고객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이 카카오뱅크는 어떨까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사실 뭐 지금 뭐 영향이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이고 여기에 또 이제 NIM 그 즉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4분기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NIM의 개선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도에 그런 대출 규제라는 이러한 부분도 뭐 크게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 선에 매수 가능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버틸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눅스 첨단 소재만큼이나 최근에 뭐 상승 또 뭐 급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네,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이눅스 첨단 소재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OLED 소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올해 연말부터 이제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또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계절적인 지금 성수기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지금 IT 패널 생산량이 지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서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폰 13을 지금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아이폰 신제품 이제 출시 효과와 더불어서 중대형 이제 DDI라든지 모바일 DDI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장용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도 소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죠. MCU 등을 이제 사업을 이제 다각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이제 본업 플러스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이눅스 첨단 소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OLED TV 패널 물량이 계속해서 크게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실상 지금 OLED 디스플레이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물량, 지금 패널 지금 물량 확대와 함께 출하량 자체가 크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내년도에도 큰 폭의 이러한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뭐 그러한 좀 기대감으로 크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4천 원대 부근인데요. 한 14만 원 정도 부근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기술적으로 이제 5일 이평선 부근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16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활용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뭐 이눅스 첨단 소재, 카카오뱅크, LX세미콘 이 세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와 이리 빠지노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조정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이번 주 시장이 의외로 참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코스피가 연일 이렇게 상승부를 켰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최근에 가장 주가가 이제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즉 아직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 조금 이제 센티멘트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을 이끌었었던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계속해서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했었던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휴회주들이 일제히 지금 반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낙폭 과대 국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컨셉 자체가 계속해서 업종별 또 종목별 테마별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또 OLED 소재라든지 이러한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맞추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OLED 관련주들이 오늘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로테이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하루 이틀로 짧게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이러한 좀 순환매를 활용한 그러한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